대학교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네. A란 대학교, 이제 일류대학교, 네. B란 대학교, 네. 이류대학교, C란 대학교, 삼류대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정원을 들인대요. 그래서 네. B급, 그러니까 이류대학교를 막 정원을 들인대요. 네. 그러면은 저기 일류대학 다니는 애가 나도 그냥 새 걸물에서 한번 공부해야 되는 거니 공부하고 싶으니까 일류대학 포기하고 난 이류대학 가야지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죠. 대신에 삼류대학 가는 애가 이류대학교에 문이 넓어졌으니까 난 이류대학을 가야지.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3기 신도시의 입지가 과연 서울보다 좋으냐?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거지 서울보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일자리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는 멀죠. 예. 그리고 인프라가 아직도 이제 안 갖춰졌으니까 새 아파트라는 거 빼고는 사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3기 신도시보다 떨어진 외곽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영향을 받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수도권 상승률이 거의 뭐20% 이상 나왔잖아요, 연간 기준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외곽지에 그 과거에 쌌던 것들이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 평균을 맞아요. 올려준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조심해야죠. 내년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내가 세입자 이번에 돌리고 판다고 하면 그때 만약에 지금 내년에 2022년이면 내가 세입자 나가고 팔려고 다시 새 세팅해가지고 그거 뭐 다른 갭투자한테 팔던 뭐 하던 하려 그래도 이제 4년 뒤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들어오면 4년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죠? 아까도 이제 서두에 보면은 내년에 집값이 더 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아무나 막 사세요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일대일로 상담하고 그럴 때 보면은 뭐 어느 지역은 사도 됩니다라고 했지만은 어느 지역은 절대 사지 않는 저 설치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지 말라고 그러는 게 말리는 게 6, 사라는 게4 정도로 말리는 게더 많아요. 지금은 2021년이 특이하게 아무거나 산거다 오르는 그렇죠. 시장이었던 그러니까 거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엄청 특이한 시장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그게 그 노말이 아니라 뭐 요새 뉴노멀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노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퍼펙트 스톰이죠. 전 세계로 부닥친 돈가치 하락과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같이 만들어낸 콜라보거든요. 이런 그래서 콜라보는 다시 나오긴 어렵다. 없어요. 앞으로 10년 안에는 나오기 어려워요. 이건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30년에 두 번밖에 없는 그것도 한 번은 그때 IMF 직후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콜라보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제 올해 막 오르는 거 보고 그 기대치를 갖고 투자하시면 지금 안 돼요.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춰야 되고 철저하게 이제 앞으로는 이 지역이 오르면은 왜 오를까? 누가 사주니까 오르지 이거 사두면 무조건 오를 거야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투기예요. 그러니까 투기라는 거는 내가 철저하게 계산해 가지고 이게 어떤 호재가 되고 여기가 수요가 주택 수요가 얼마나 들어가지고 그거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예요. 공부 안 하면 그거 못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두면은 그냥 오를 거야. 이거는 투기예요. 투기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지역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되죠. 가장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시장 전문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이제 시장 전문가가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현 정부에서는 뻥치지 마. 지금 시장에 공급이 안 부족한데 왜 너희들 뻥쳐. 그거 갖다가 더 분양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이 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그냥 그거 사가지고 너희들 수익만 더 올리려고 그런 거지. 뭐 건설사 너희들 대변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어요. 그렇죠. 초기엔 그랬었죠. 예예. 초기에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지만 초기에 이제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이제 시각이 다 다른데 주택이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자, 왜 아니냐면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동네에 천 가구가 있다 그러면 주택이 천 가구 이상이 된 거예요. 절대 주택은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게 정부의 논리예요.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통계에는 다 쓰러지는 그 시골의 폐가까지 포함한 숫자예요. 잔말 말고 정부에서 찍어주는 데 가서 아무 데서 가서 이제 산다 그러면은 주택은 안 부족해요. 그런데 그죠. 자기가 살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주택의 형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 거냐, 빌라 살 거냐. 세입자한테 너 그냥 그 저기 돈은 내가 대줄 테니까 아빠가 대줄 테니까 너 아파트에 가서 전세 살고 싶어? 아니면 빌라에서 전세 살고 싶어? 그럼 어떤 거예요?
아파트 가죠. 아파트잖아요. 네. 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는 거, 빌라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빌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거 형태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빌라보다는 아파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인기 지역보다는 인기 지역이라고요. 그렇죠. 인기 그러, 지역에 대문 달린 그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렇죠. 브랜드 써 있는 아파트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런데 네. 세입자라도 그러니까 네. 내가 그 집을 소유하는 그렇죠. 세입자라도 그런데 맞죠. 정부에서는 공급을 할 때 야, 그런 거 쓸데없이 그런 거 말고 빌라라도 들어가서 살아도 좋아 네. 라고 하곤 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공급을 했다는 게 정부에서 했다는 게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몇만 채 했습니다. 몇만 채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은 게 도시형 생활주택 네. 빌라 이런 것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네. 국토부에서도 그런 거 좀 인지를 해서 그러니까 아파트만 갖고 사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네. 어,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집이 아파트밖에 없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니까 일단 아파트 통계가만 갖고 해야지 네, 네. 아파트 통계를 빼고 그냥 딴 거랑 섞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굉장히 부족해요. 인기 지역에는 더 부족하고 그러니까 인기 지역이라는 거는 뭐 아주 뭐 탑 그런 데가 아니라 네. 뭐 크게 보면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가 엄청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 어.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거죠. 일단 뭐 지역적인 이슈는 그런데 예. 이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 금리 예. 이런 예. 거는 예. 뭐 부잣집이라고 금리 적게 오르고 가난한 집이라고 그렇죠. 금리 예. 뭐 많이 오르고 예. 이렇지 않거든요. 예. 전체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예. 되는데 아까 예. 얘기하신 게 예. 그 쇼크가 왔을 때 통화량을 예. 급격하게 빨리 37% 가까이 미국에서 예. 늘렸기 때문에 예.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이 수출된 거다.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예. 근데 이제는 그거를 다시 이제 흡수하는 예. 시기란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고 예. 뭐 오미크론인가요? 뭐 그거 예. 와도 한다. 예, 예. 그죠. 예. 그런 뭐 상황인데. 나중에 뭐 그 백신적인 뭐 코로나는 뭐 나중에 오메가까지 갈 거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바뀌어서 제가. 이제 그리스 알파벳을 예. 손을 외우고 있죠, 우리가. 네네. 알파 감마 시작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아, 그죠. 근데 이제 그 예.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도 또 금리 예. 인상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달 맞춰서. 벌써 두 번이나 했죠. 네, 그죠. 앞으로도 예. 계속 이어갈 거다. 예.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예. 그럼 지금 봤을 때는 정책 또 조금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예. 통화 정책도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예예. 그러면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예. 요거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예예. 네, 수요와 공급을 제외하고 그렇죠. 예. 예. 이 통화적 측면에서 예. 예.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그러게 되면 통화를 환수하는 게 아니에요. 네. 통화 느리는 걸 갖다가 양적 완화의 그 저기 그 속도를 줄인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쭉 보면 누적해서 보면 통화량이 느는데 네. 그게 많이 늘었느니 적게 늘었느니 그 차이가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통화량을 어떻게 막 회수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 이제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너희들 이제 이 주식 많이 한 사람들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많이 한 사람 한번 뭐 저기 혼나봐라. 혼나봐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면 미국의 예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제 그 7년간 이제 초저금리를 유지했거든요. 제로금리를 네. 유지하다가 2015년 12월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0.25%였던 게 2018년 12월까지 그러니까 딱 3년이죠. 네.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 3년 동안 계속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냐면 2.5%까지 올라가요. 네. 0.25가 이제 2.5니까 10배가 그렇죠. 기준금리가 그렇죠. 올라간 거죠.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집값 많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집값 올라갔어요.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네. 10% 이상 올라갔어요. 10.4%. 그러니까 10% 네. 이상 올라갔고요. 그럼 집값만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금값은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금값만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주가는 3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네. 금리라는 게 거기서 보면 꼭 그렇게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떨어져 그렇게 도식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 조금 이제 여기 그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 뭐 꼭 뭐 미국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절대치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영향은 있겠죠. 특히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제 고통의 시간이 오겠죠. 네. 그런데 이제 따져보세요. 우리나라 15억 넘는 주택에서는 대출이 안 나와요. 10원도 안 나와요. 네. 그 10억 넘는 지역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든 말든 대출이 없는데 뭐. 그 다음에
아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까 대출을 네. 안 깬다고 그랬잖아요. 전세를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이 문제냐면 저가주택. 대출이 잘, 그동안에 잘 나왔던 지역. 네. 그게 문제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주택은 대출 한도가 적어요. 네. 근데 대출 한도가 많은 상품들이 있었잖아요. 아. 꼬마빌딩, 네네. 지산, 땅 이런 거는 네네.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직접적인 타격을 받죠.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타격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에 처음에 투자했던 분들은 수익이 나오잖아요. 수익형으로 했죠. 네. 근데 지금은 그 꼬마빌딩 사잖아요. 그럼 그 월세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가 안 나와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손실이 계속 나옵니다. 그동안에 그걸 유지할 때 세금, 그 다음에 그 이 대출 이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적자예요, 네. 적자.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숫자 한번 이렇게 집에서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걸 갖다 한번 꼼꼼히 본인을 해보세요. 그럼 임대 수익률이 얼마고 한번 해보면 적자예요. 그러면 네. 그분들은 왜 그게 적자를 견딜 수 있냐면 수입이 많잖아요. 아. 연예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공이 하나 더 많으니까 네. 그걸 갖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더 나가서는 뭐냐면은 그걸 갖다가 법인으로 해가지고 아까 적자 난 걸 하고 이 네. 자기가 수입하고 퉁하게 퉁치게 되면은 상계가 되니까. 네, 소득세가 적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그 괜히 따라해가지고 그거 보고 따라해가지고는 수입이 많은 사람은 일부러 자기 수입을 줄이려고 세금 네. 적게 내서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수입이 별벌로 없으면서 나 그래도 빌딩 하나 갖고 싶어 하고 하는 경우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꼬마 빌딩을 내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특히 네. 이제 연세가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네. 은퇴에 대한 대비 수단으로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따져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아 이거 사두면 오를 겁니다. 내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두 번째고 오르면 다행이지만 이제 오른다는 건 누군가 계속 그거를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그게 바로 금리에 특이죠. 대한 네, 부분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예, 예, 예. 아, 어떻게 보면은 좀 네. 그런 상가나 지산, 네. 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산도 그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오피스텔 거거든요. 같은 경우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택 쪽을 워낙 확 묶어놓으니까 네. 이제 특히 취득세 쪽으로 막 묶어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그 이게 풍선 효과를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약간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상가나 지산 같은 경우는 네. 왜 조심을 해야 되는 거냐면 세입자를 맞추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네. 이제 아파트가 이제 대표적인 주거용 부동산이잖아요. 네. 내가 샀어. 그러니까 소위 갭투자도 샀어요. 전세 네. 끼고 살란 거예요. 네, 네. 전세가 잘 안 나가. 그 동네 시세가 이제 전세가 3억인데 나 3억으로 냈더니만 전세 수요가 줄어서 안 나가. 그러면 나 2억 5천 그러면은 바로 나가요. 왜 나가겠어요? 거의 그 동네 3억 살던 사람이 와, 저기 2억 5천이래. 그리고 네. 이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5천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주위에 있기 때문에 얼른 자기가 가격만 낮추면 나갑니다. 그런데 상가라는 거는 내가 장사할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그 회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네. 벤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내가 그 지산을 샀다고 없던 스타트업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는 한정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걸 세입자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산 투자했다가 그게 세입자를 못 맞춰가지고 본인이 그냥 저기 가서 저기 서재처럼 쓴다. 그냥 그, 네. 그 본인이 쓰다 했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러니까 네. 금리가 오르는 거가 그럼 금리 오른다고 그게 호재입니까? 아니죠. 악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로 올해같이 20%의 상승은 안 된다라는 거에도 네, 네, 네.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네. 금리 그다음에 이제 통화량 증가가 올해보다는 적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반토막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무주택자라 그래도 선택이 좀 다르겠네요. 내가 지금 그렇죠. 가지고 있는 돈이 급해서 네. 더 외곽지에 예. 가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예. 출퇴근을 내가 좀 포기하더라도. 예예. 그럼 그거를 선택해야 될 자금 사이즈만 안 하는 게 낫고. 무주택자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죠. 무주택자는. 아, 그래요? 예. 더 외곽지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거는 예. 그런데 이제 하락 위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하락 위험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입주 시기 가까울 때 되는 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내가 돈이 2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네. 2천만 원 갭 투자를 해가지고 열채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가장 이제
투자하고 좀 이렇게 나쁜 습관이랄까? 네네. 좀 이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습관인 거고요. 네네. 그러면 2억 원 끼고 2억 원에 맞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 원을 현금 10억 원을 모을 때까지 나 집을 안 사라고 하는 거는요. 네. 그동안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사실 손해인 거고 자기가 되면은 뭐 사야죠. 사고 그러고 이제 돈이 더 모이면은 추가로 주택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샀던 거 합해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저기 좋은 지역이나 네. 또는 더 큰 평형이나 이렇게 자기가 좋은 데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야죠. 그렇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내가 새 끼고 사면은 4년이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2년만 실거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네, 그 본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유연성 있게 대응하기도 쉽고. 네. 처음엔 좀 이제 고생 그래서 이제 출퇴근할 때 고생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네. 시작을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근사한 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 1%도 안 되죠. 네. 금수저나 뭐 1%도 안 돼 금수저만 하는 거 보니까 누구나 그거는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